오리지널 K 라디오 최파타 토크쇼 캐파타 초대석. 지난 겨울 음원 차트를 하이킥하면서 성장의 아이콘으로 피어나더니 이번엔 가요계를 빛낼 불빛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분들 있으면 스튜디오 전등도 안 켜도 될 것 같아요. 하이킥입니다. 어서 오세요. 와, 우리 하이킥 올 2월에 보고 지금 7개월 만에 다시 온 거예요. 네. 근데 한 3주 전에 본 것 같아. 느낌에. 그렇죠. 네. 너무 반가워. 그대로예요. 하긴 몇 건 사이 그대로겠지만 더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L부터 아니면 라이나부터 네. 인사할까요? 네. 예,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이킥 리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최하정 선배님 라디오에 나올 수 있게 돼서 영광인 하이킥 서희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이 뒷배경이 너무나도 좋은 휘서입니다. 완전 파란색. 네. 안녕하세요. 전 최화정 선배님이 너무 좋은 하이킥입니다. 네. 아, 귀여워. 반갑습니다. 와, 2월에 왔을 때 막 그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 이 곡이 막 입소문이 나면서 진짜 핫할 때 오셨는데. 맞아요. 근데 그때 그게 건물 사이 피어난 장미가 역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막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최파타 이제 왔다 가서 그런가 하이키가 걸그룹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아, 그렇네, 그렇죠. 음원 차트에서 1위도 하고 아무나 못한다는 화보도 찍고 대학 축제까지 뭐 정신없이 바빴겠지만 기분이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 축제 때 가면 네. 뭐 엄청난 반응이 예. 또 떼창을 그렇게 네. 해주세요. 그, 아, 그래 떼창에서 그렇게 울컥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처음엔 긴장해서 항상 인이어를 끼고 날아가다가 예. 행사는 다 빼고 이렇게 들어야 된다. 맞아 맞아. 아이고 맞아요. 우리 한옥순 씨가 어머 스튜디오에 공주님 네 분이 앉아 계시네요. 스튜디오가 빛이 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공주님 네 분이라고 해도 그렇게 걸그룹의 어떤 컨셉이 있잖아요. 아, 네. 근데 우리 하이키는 좀 아름다운 만화 같은 느낌. 정말요? 그런 컨셉 아니에요? 살짝 이번 앨범이 그런 컨셉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공주님 네 분이 앉아 계신다고. 예. 자, 복준호 씨가 서희. 하이키 보려고 알바 한 주시고 SBS에 왔어요. 출근길 혼자 보고 있었어요. 진짜. 극티라 소리도 못 내고 영상만 찍었네요. 극 아이라. 극. 어머, 아이구나. 어머, 죄송합니다. 예. 아니, 조금 전에. 보고 오신 건가 봐. 오,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정말 그 아이셨나 봐요. 저희 몰랐어요. 아, 그래요? 어머 영상만 찍으셨대. 그때 좀 이렇게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그러죠? 네. 여기저기 흔들긴 했는데 그쪽으로도 흔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여기저기 이것저것. 아 그러니까 말씀하시지. 그렇잖아. 그러니까요. 아이고 예. 네. 복준호 씨. 자 5696님. 네 우리 휘서. 네 보는 라이트. 라디오 켰는데 뭔가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너무나 아름답다. 잠깐만 이건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을 보면 뭔가 반짝반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분이 지금 다 반짝반짝. 그러니까 메이크업도 좀 그렇게 했나 봐. 그쵸? 맞아요. 너무 네. 그래. 네. 맞아. 맞아. 아니 다 보여. 막 다 반짝반짝이야. 맞아요. 펄을 위아래로. 아, 머리에 별도 박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야, 저거 따라해봐야 되겠다. 엄청 빛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애교 주름인가? 네. 여기에도 네. 불러. 애교살 네. 여기도 하고 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코끝도 반짝여요. 우리 서희는. 맞아요. 하이라이터를. 저 괜찮다. 저 코끝이 반짝이니까 사람이 맑아 보여. 맑아 보여요. 왜 우리가 메이크업을 많이 하면 이 코끝에서 뭉치거든. 아~ 그러면 둔탁한데 지금 이렇게 콧대들에서 하이라이트를 넣어주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대박 팁. 네. 코끝 요렇게 요런데 T존 이렇게 하니까 맑아 보이네. 그쵸? 아,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이분 참 표현이 남산타워에서 서울 야경 보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사실 부모님도 이런 칭찬 잘 못해주는데. 맞아요. 우와. 자, 사공이구님이 L. 우리 딸이 하이키 언니들 너무 좋아해요. 앨범도 사고 포토카드도 모으고 춤도 매일 따라춰요. 이번 앨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들어도 대박이에요. 박수 한번 칩시다. 요즘은 엄마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녀들 이런 게 이제 교육도 되면서 같이 취미를 이렇게 같이 한 스타를 좋아하면 결집력이 세지고 하고 할 얘기도 많고 그렇대요. 맞아요. 그 요즘은 엄마들이 더 우리 딸이 이제 하이키? 그럼 하이키에 대해서 공부하고 막 이러더라고. 와, 감동적이야. 안 그러면 대화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막 이제 얘기하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또 한 번 하이키가 대세를 입증했어요. 얼마 전에 발표한 앨범이죠. 서울 드리밍. 초동 판매량이 데뷔 앨범과 비교했을 때 이야, 두 배도 큰 건데 10배나 올랐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이런 인기, 이런 뭐 관심, 실감이 나요? 실감해요? 그렇게까지 크게 느끼진 못했었는데. 잘 안 돌아다니니까? 네, 저희가 다니는 데만 다니니까. 네. 그래서 어떤 그룹의 아이돌들은 일부러 이렇게 흩어져서 돌아다녀 본다잖아요. 이렇게 좀 거리를 돌아다녀 봐야 좀 알잖아.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막 기분이가 좋다고 했잖아요. 네. 뭐 화보 촬영도 하고 축제도 가고 뭐 방송도 많이 나오고. 맞아요. 피곤하지만. 맞아, 피곤하지 않아요. 저희 너무 행복하게 무대를 하다 보니까. 야, 피곤하질 않아. 아직 에너자이저. 그러니까 막 피곤해도 무대에 올라가면 그야말로 네. 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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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끔 다치잖아요. 붕 떠가지고 조심하자. 조심하자요. 조심하자요. 그러니까. 건매사의 피어난 장미, 이 곡이 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그때보다 더 잘 되고 싶다. 이런 맞아요. 욕심도 생기고 또 그때 그 인기만큼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부담감도 있고. 어떠세요? 이번 앨범 작업했을 때? 솔직히 부담이 아예 없었다면 거짓말인데. 그렇죠. 부담 있지 이제. 네, 그래도 이제 이번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저희도 더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겠다. 안심이다 막 네. 하면서. 예. 네. 맞아. 그런 게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빅히트를 치면 그 다음 후속곡이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와, 안심이다 할 정도면 뭐 대박이죠. 예. 벌써 아까 어떤 분이 딸도 좋았는데 자기도 너무 좋아한다. 예. 하이키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게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두 곡이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한 곡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리서치를 해봐도 뭐 거의 비둥비둥 나오고 맞아요. 멤버들 사이에서 아니야 네. 이거 포기 못해. 맞아요. 주변에서 그래도 한 곡으로 몰아야 돼요 하는 네. 우려가 있는데도 아니야 두 곡 할 정도면 얼마나 좋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선 공개곡으로 발표한 불빛을 꺼뜨리지 마, 그리고 데이식스 영케이가 참여한 서울. 네. 자, 두 곡인데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불빛을 꺼뜨리지 마 선 공개곡은요. 일단 서울의 야경이 조금 떠오르는 곡인데요. 바람이 휘몰아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불빛을 꺼뜨리지 말고 열심히 해나가자, 희망찬 이야기를 하는 그런 곡입니다. 지금 리나는 뭐 읽는 것 같으잖아요. 근데 자 이야기 그냥 한 거야. 그렇잖아요. 야, 맞아요. 그 외운 거를 더 이제 말하듯이 쫙. 가사가 우리 바람 불어도 우리 쓰러지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머릿속에 그냥 후르르르 그러니까. 나와요. 누가 보면 보고 있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기가 맞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하이키 서울을 먼저 들어볼까요? 하이키 서울을. 좋습니다. 지금 시각이 몇 시예요? 휘서? 네. 1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1시 14분에 라이브. 좋아요. 감사합니다. 가보자고. 예. 또 이거 무대에서 뛰면 어떡하지? 자, 우리 하이키의 서울. 자, 무려 이 시간에 라이브로 들어보시는데 자, 네 분.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릴게요. 자, 하이키 보실 수 있어요. 자, 박수를 청해드릴게요.
이르게 될지 웃어주게 될지 걱정할 시간에 더 달릴 거야. 절대 잠들지 않는 이 서울 자꾸 꿈을 빼서 지키고 싶은 이 맘을 자꾸 태우고 있어. But you won't wake me up. 흔들어 닥쳐 소용없어. 이 꿈이 끝날 때까지 난 깨지 못해. Whoa. Such a beautiful city. 모든 게 반짝여 홀릴 듯이 난 그 불빛을 따라 춤을 추네. 소리 가득한 거리 모두가 바라봐 줄 때까지 난 또 끊임없이 노래 부르네. Yeah, that's what I wanna be. But you won't wake me up. 흔들어 봤자 소용없어. 이 꿈이 끝날 때까지 난 깨지 못해. Whoa. Such a beautiful city. 모든 게 반짝여 홀릴 듯이 난 그 불빛을 따라 춤을 추네.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7940님이 네, 위태롭지만 찬란한 희망을 주는 노래 같아요. 아~ 너무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니 그런데 하이키의 매력은 그거지만 굉장히 힘이 느껴지잖아요. 항상. 아~ 감사합니다. 하이키는 네. 정말 이렇게 지금 이런 공주 네 분이지만 딱 무대 서면 전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와, 라이브를 들으니까 확실히 막 힘이 느껴진다. 아, 예. 감사합니다. 최현진 씨가 저 지방 사는데 지금 당장 콜택시 불러 서울로 달려가고 싶네요. 와. 아니 근데 이 노래로 음악방송 1위를 한 거 네. 울었겠는데? 저희가 근데 예상을 전혀 못했어서 다들 벙찌고 당황하기만 하고 예. 울지를 못했어요. 와 진짜 네. 진짜 안 알려주는구나. 네. 그러니까 진짜 막 그 못 봐서 현장에서 예. 막 이렇게 투표하고 그러죠. 네.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맞아요, 막 예. 맞아요. 예. 와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대표님께서 너는 진짜 이번엔 아닐 거라고. 그 대표님도 모르셨던 네. 거구나. 모르겠어요. 멘트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예쁘게 서 있다 내려와라 하셨는데 저희가 하이키 이렇게 돼서. 예. 응? 저희끼리. 응? 야 진짜. 와 어떻게 뭐 파티했어요? 회식. 뭐 그때 케이크 네. 케이크 저희끼리 불고 했어요. 꽃다발도 받고 네. 그게 나아요? 네. 그리고 저희가 네. 그날 K본부에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그 프로그램 작가님 측에서 네. 이제 저희한테 화환을 그 작가분 되게 저기 진짜 마음을 써주신 거네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와 방송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그건 진짜 정성이다 그렇죠? 뭐 지금 너무 스케줄이 바쁘고 이러니까 그냥 케이크에 맞아요.
불 끄는 걸로 대신했지만 나중에 저 좀 시간이 되면 그래도 막 편안하게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아,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예. 자, 5846님이 조용필 씨 서울 서울 서울에 이어 이제 하이키의 서울이에요. 근데 저희 사실 조용필 선배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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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아, 그렇죠? 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전혀 몰라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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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맞죠? 나나나나나나 아! 무슨 서울 서울 아! 서울 들어본 거 나나나 엄청 유명한 곡이야. 되겠다. 나 가사 좀 띄워줘봐요. 내가 해볼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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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 나나나 사랑으로 나나나나 이거 있었잖아. 아~ 예. 어. 그 노래구나. 예. 와, 그래서 하이키가 나중에 이 조용필 선배님의 서울 서울 서울도 한번 불러보면 좋겠다. 네. 네. 이 노래 엄청 좋다니까. 아~ 예. 서울하면 유명해지는 노래인가 봐요. 아~ 그렇죠. 자, 강인관님이 네, 하이키 완전 좋아하는 50대 팬이에요. 데뷔 608일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 축하 축하 축하드려요. 서울이라는 노래로 1등 했으니 이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제주도 등 좋은 노래 많이 만들어주세요. 와, 이분은 날짜를 세네. 608일. 와. 그러니까 와. 요즘은 진짜 이렇게 찐 팬들이 나이를 가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정말 너무 이상적이고, 오. 예, 와. 608일 만에 가요 프로그램 1위. 네. 대단한 거네요. 데뷔 608일 만에. 네. 야. 사실 엄청 빠른 거거든요, 이거. 네. 아, 그렇죠. 주변에서 그러죠, 이거. 엄청 네. 빠른 거라고. 네. 좀 속도 조절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그 왜냐면 너무 푹 하면 아무리 이렇게 사람이 중심을 잡으려고 해도 이렇게 좀 들뜨는 게 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늘 뭐 팬들의 사랑과 뭐 관심을 늘 채찍으로 생각할 건 없지만 우리 예전에는 막 수상소감 뭐 채찍으로 알고 더 열심히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주변에서 살짝 네. 와와 이런 거 있죠. 네. 그 정도로 지금 빠른 거라고요. 그 정도로 하이키가 특별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팬들이 나이 많으신 팬들도 많네요. 0083님이 보령 머드 축제에서 눈앞에서 직접 보고 반해 삼촌 찐팬 됐습니다. 어딘가에서 하이키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반갑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팬이죠. 어디서 모습만 봐도 목소리만 들려도 기분 좋은 거. 예. 제 1783님이 막내 예은 서울 처음 듣고 첫 상경했을 때 생각나서 울컥했다면서요. 어떤 기억 때문에 울컥했는지 물어봐도 돼요? 그래요? 예은 고향이 어디예요? 제가 창원입니다. 창원. 네. 아, 그래서 그 울컥했어요? 그 가사의 어떤 부분이? 저는 이루게 될지 부서지게 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되게 그냥 그 가사의 모든 게 제 연습생 때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울컥하다. 아, 그치. 네. 그래, 솔직히 이루어지게 될지 부서지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쇼비즈니스 아이돌은 더 그렇죠. 네. 오, 진짜 이렇게 하면서 울컥울컥 하겠네. 맞아요. 더 가슴이 와닿고. 네. 근데 또 사실 이 서울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얘기거든요. 맞아요. 우리도 또 세상에 나와서 진짜 네. 무엇을 이룰지 또 없어질지 예 계속 노력하고 노력하고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고 그렇죠. 네. 류지현 씨가 오늘 음악 방송부터 불빛을 꺼뜨리지만 하는데 너무 기대돼요. 맞아요. 완전 다 하시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불빛을 꺼트리지만 활동 시작이에요. 네. 이제 서울은 살짝 뒤로 밀고. 네. 그 1위 찍었으니까. 이 노래도 이렇게 안 예.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자, 이 노래 무대 포인트 같은 거 있어요? 뭐. 예, 이제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불빛을 꺼트리지 마 해서 1절에서는 예리 촛불해주고 후 부는 안무도 있고 2절부터는 진짜 이렇게 불빛을 표현하는 안무도 있어요. 아까 1절에서는 촛불인데 네. 2절에서는 거의 봉합불이네. 네. 네. 예. 꺼트리지 말라고요. 좋아요. 그럼 여기서 하이키의 불빛을 꺼트리지 마
아, 요거는 꿈의 오디오 CD 음원으로 듣고 하이키와 4부에서도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맞아. 누나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요. 최화정의 파워타임. 워너 누나, 아, 아, 워너 화정 누나. 워너 누나, 아, 아, 워너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하이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로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리이나부터 다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리이나입니다. 아,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서희. 여러분 저도 잘 봐주세요. 서희입니다. 네. 휘서. 여러분 저 여기 있어요. 휘서예요. 예. 네, 여러분 여기요, 여기. 예, 여기. 막내 예리입니다. 자, 하이키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염현수 씨가 예? 네 분 모두 MBTI가 E 같아요. 맞죠? 다들 리액션이 최고 최고. 아~ 어때요? MBTI가 다 E예요? 아, 저는 아니에요. 어, 네. 저도 아, 그럼, 어, II. 네, 어. 저희는 E예요. 어, 근데 겉으로 볼 때 이쪽이 I 같고 이쪽이 또 E 같고 이게 처음이다. 그, 어, 그 느낌이 네. 있는데? 예. 다들 리액션이 너무 좋다고. 예. 아,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근데 리액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니 처음 듣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처음 한 얘기 아니잖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렇지만 예. 최화정 선배님이 해주신 건 또 처음이니까 다르죠. 아, 네. 달라요? 아니 제가 처음 한 얘기 아니잖아요. 네, 막 너무 좋으시니까. 네. 아, 우리 휘서. 네. 네. 이소망님이 네 분 목소리가 한 목소리로 들려요. 단합이 진짜 잘 되는 그룹 같아요. 같이 있으면 일 빼고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요. 그러니까 네 분이 되게 친한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숙소에서 이제 같이 생활하고. 네. 네. 저희는 저희끼리 노는 경우가 다반수여서 저희끼리 모여서 밤에 모여서 같이 먹기도 하고. 무슨 얘기예요? 일 빼고. 거북이를 저희가 숙소에서 키우고 있는데 아. 거북이에 대한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어떤 영상을 보면 그 영상에 대해서 토론을 저희끼리 막 해요. 아. 네. 어떤 식으로? 야, 이거 너무 좋다. 네. 우리도 이런 거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니면 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요즘에는 한 프로그램 또 요즘 댄스 유행하잖아. 예, 예, 예. 또 그거 같이 보면서 와 멋있다. 아~ 와, 뭐. 다 한 댄스 하시잖아요. 아, 그럼요. 춤짱키입니다. 춤짱키. 그렇구나, 그렇구나. 예. 김주아님이 서희 휘서 리이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퀸덤 퍼즐에도 출연을 했었잖아요. 경연하면서 두 사람이 배운 게 많았을 것 같은데 뭐가 있나요? 아, 그래요? 오, 난 네. 모르겠네. 퀸덤 퍼즐 무슨 아. 프로 이게? 이게 어, 각 그룹에 각자 이렇게 개인으로 나와가지고 한 그룹을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그야말로 가수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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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프로그램이 났는데 우리 휘서가 1등을 했어요. 맞아. 정말. 네. 오. 나왔었는데 정말 선후배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쨌든 조금 후배 측에 껴있었는데 선배님들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그런 무대를 준비한 여유로움도 많이 배웠고 되게 진심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그쵸. 모습들이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저도 같이 와 으쌰으쌰 해야지 어,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분위기가 네. 아, 근데 그 가운데서 1등을 했다고? 네. 왜요? 왜요? 아니 왜요? 왜요? 왜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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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요? 아니 그러니까 어. 네. 아 처음에 왜냐면 다들 막 네, 그런 기라성 같은 선배님이 다 유명한 네. 예, 그런 가수분들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1등을 했다. 네. 예.
그냥 뭔가 기대를 크게 안 하고 저라는 사람을 많이 보여주고 오자라는 아. 것과 또 열심히 하면서 재밌게 하는 모습을 좀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신선함에 막 실력에 네. 막 아. 태도에 다들 막 심사위원들이 예, 폭 빠지셨나 봐요. 예. 네. 그래서 휘서는 이 프로젝트 그룹 LG업 활동도 앞두고 있다면서요. 아 여기서 이제 텐 예. 네. 네. 그러면 하이키 멤버들이 아닌 프로그램에서 만난 멤버들까지 같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걱정되는 것도 살짝 있을 것 같아. 우리 걱정. 멤버가 아니니까. 걱정. 보다는 이제 어떤 대기실에 얼만큼 있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어색하고 네. 하루에 두 무대를 서야 되는 네. 상황인데 언제 어디로 가야 될까 요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무대에서는 또 열심히 하지만 네. 분장실에서는 좀 살짝 서먹서먹하고 살짝 불편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I believe 우리 휘서는 이런 이런 애예요. 분장실에서 꼭 음료수를 챙겨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리나가 네. 예, 서희도 예, 우리 엘도 네. 네. 보통 이제 우리 휘서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 해주면 좋아한다. 네. 한번 해볼까요? 있죠 있죠 많죠. 맞아. I believe 우리 휘서는 아침엔 아메리카노를 마셔야 해요. 아메리카노로 아침에 문을 열어주면 눈을 조금 잘 뜰 수 있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 휘서는요 징그러운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은 꼭 우리 휘서를 피해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휘서 간장게장은 징그러운 음식이 아니에요? 간장게장이 어떤 형태로 있느냐가 살짝 문제이긴 한데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아까 못 드셨구나. 자 그리고 우리 애는? 네 우리 휘서 언니는요 그래 진작 나왔어야지 우리 휘서 언니는 정말 밥심으로 에코까지. 밥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휘서 언니께 꼭 밥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휘서는요 아침에 아메리카노 꼭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밥을 못 먹으면 노래 못해요. 무슨 일 있어도 밥을 주시고요. 대신 닭발은 절대 안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겠지? 그것만 하면 우리 희선은 노래 잘해요. 야, 그러네. 밥을 좀 챙겨줘야 되네. 지금 식사하고 오셨어요? 오늘은 잠을 좀 선택합니다. 아, 네. 끝나고 나서 네. 밥 먹으면 네. 5893님이 서희가 서희 아직도 베이킹에 관심 많나요? 아니면 요즘 제일 맛있게 먹는 빵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래 베이킹에 관심 있다고 했는데 네 예. 맞아요. 근데 최근에는 베이킹을 많이 못해서 이제 다른 빵에 먹는 거에 좀 관심을 예. 돌렸는데 제가 원래 소금빵을 안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먹은 소금빵이 그렇게 바삭바삭하고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조금 덜 짠 소금빵에 관심이 가요. 그럼 소금빵에다가 뭘 마셔야 좋아요? 원래는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들었는데 제가 또 커피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아이스티 그런 초코 예. 네 그렇게 소금 빵에 우유 먹으면 맛있는데 진짜요? 진짜 맛있겠어. 맛있겠다. 나는 예. 우유 따끈하게 해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예. 자 2918님이 우리 엘 막내 엘은 왜 키가 큰가 했더니 어렸을 때 농구부 했다면서요. 농구부에서 슬램덩크 소연이 같은 마스코트 역할이었나요? 아니면 농구 천재 강백호? 우리 엘이 키가 어떻게 되죠? 제가 70 3? 오, 정말. 너무 좋다. 너무 부러워하는 키다. 예. 뭐, 어떤 역할이었어요? 저는 아무래도 농구 천재 쪽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와, 천재. 그러면 덩크슛 해보신 적 있어요? 제가 골을 넣는 사람이었어요. 믿어주세요. 오케이. 안 믿는데. 예. 네, 제가 골을 잘 넣었습니다. 덩크슛은 해본 적 없고. 시도만? 시도 정도는. 예. 오, 그렇구나. 농구부를 또 했구나. 네. 자, 우리 리나가, 한유원 씨가. 단호박 리나, 최근에 멤버들에게 그건 안 된다. 단호하게 말했던 적이 있어요? 리나가 단호박이에요?
제가 근데 요즘은 조금 덜 한 것 같은데 초기에는 초창기에는 제가 특히 연습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는 조금 단호한 면이 있어요. 근데 리더는 우리 서희잖아요. 네. 네. 언니도 단호한 것 같은데. 다 단호하구나. 어떻게 살아? 뭔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연습을 하는데 뭐 이 부분이 이렇게 잘못됐다 하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 편인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좀 휘서한테 자야 돼. 맞아. 먹어야 돼. 너 이거 하면 안 돼. 자야 돼. 이렇게. 잠 안 자고 뭐예요, 그럼? 요즘 이게 두 개가 같이 하면서 잠 잘 시간이 좀 부족했는데 이제 멤버들이 걱정해서 힘들지? 그래서 안 힘들어야 돼. 너 힘들어. 힘들어. 그래, 맞아. 힘들어. 아니야, 너 힘들어. 밥도 안 먹고. 그럼 리나가 뭐 잘못할 땐 누가 안 돼. 빨리 자야 돼. 먹어야 돼. 네, 주로. 서서히가? 네. 아니야. 빵 먹어야 돼. 빵 먹어. 그래도 뭐 너무 잡아주는 친구가 두 명이니까 그렇다고 뭐 우리 휘서나 애리 뭐 이상하게 행동할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단합이 잘 되는구나. 네. 다들 너무나 건강한 친구들이네. 네, 네 맞아요. 예. 야 재밌죠? 엄청 재밌어요. 내 몸에 건강하고 건전한 친구들은 무슨 재미에 사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재밌게 맞아요. 너무 건강하게 너무 열심히 이러니 안 될 수가 있나. 우리 하이키가 그쵸? 네. 자, 이사륙님이 자, 우리 휘서. 네, 하이키 멤버들 다 동생 있잖아요. 왠지 다들 현실 남매일 것 같은데 동생들에게 어떤 누나, 어떤 언니예요? 다들 동생 있어요? 그래. 네, 맞아요. 그럼 얘는? 저는 남동생, 여동생? 남동생이요.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랑 연락을 안 한 지가 조금 돼가지고 현실 남매. 가끔 전화네요? 어색한가? 전화도 톡톡을 하지. 예. 네. 예. 근데 뭐 이모티콘 하나. 그러니까 이모티콘으로 거의 연락을 하고. 그거 아니면 딱히 현실 남매네. 남매네. 휘서는? 저는 이제 동생이 이제 학교에서 저희 노래 나올 때마다 뭐해? 얘가 이렇게 전화해서 들려주려고 그러고 또 이제 엄마 통해서 많이 말해주거나 아니면 또 1등 같은 거 좋은 거 했을 때 그냥 축하 이렇게 남동생이네. 네, 되게 남동생. 남동생. 벌써 남동생이네. 네. 서희는? 저도 남동생인데 저는 10살 차이가 나요. 예. 그래서 제가 키워가지고 아주 우리 아가가 그러네. 아가가 네. 아가가 누나 보고 싶다고 안 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되게 다정한 성격이어서 왔을 때마다 안아주고 고생했다 해주고 보고 싶네요. 아이고. 진짜 그럼, 신기했던 게 쇼케이스장에 왔는데 둘이 껴안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니도 있고 남동생도 있는데 저희 셋이 서서 저게 뭐야?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네. 그러네. 진짜 현실 남매 같지 않네. 10살 차이가 나도 왜? 그렇구나. 그럼 지금 다 남동생이에요. 일단 얘기한 건. 네. 리다도? 전 여동생이에요. 네. 저는 한 살 차이, 연년생이에요. 그러면 너무 응원해주고 너무 지적해주고 이러겠네. 맞아요. 정말 어떨땐 칼 같고. 가족만 지적하지. 맞아. 칼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땐 또 이렇게 막 축하해주고 막 저해줄 때도 있고 막 그런 거. 동생이 지적 엄청 하죠. 막 재미없다고 막 이런 말 자주 해요. 재미없으면 그렇게 뭐라 그래요. 그런 표현 짓지 마. 그렇게 입지 마. 막 맞아요. 사실 남은 다 칭찬만 해주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남동생들은 아예 그런 거 없어. 맞아요. 왜냐면 늘 자랑스럽고 누나가 늘 뿌듯하고 좀 시크해요. 저희 동생은 쇼케이스도 수행평가 때문에 안 왔거든요. 다들 동생이 왔는데 그래서 동생 어디 갔냐고 그러니까 수행평가 때문에 안 왔어. 그건 뭐 수행평가 때문에 중요하니까. 자, 이 준근 씨가 리나 방송 활동 하시려면 체력이 중요하실 텐데 따로 하는 운동이 있을까요? 저희는 PT를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웨이트를 좀 주로 하는데 막내가 또 웨이트를 그렇게 좋아해서 예리. 예. 네. 제가 좀 무게를 치는 걸 좋아해가지고 너무 건강해요. 아니 저 느낌이 너무 이국적이야. 맞아. 예. 맞아. 맞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는 웃는 것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막내가 좀
막내 역할을 많이 해요? 네. 애교도 많이 해요. 맞아요. 언니들한테 예, 예. 사랑을 잔뜩 받고 있어요. 좋아. 그럼 예리 그 개인기 하나 뭐 했다면서요. 네, 네. 제가 그 각기 댄스라고 예. 연습을 좀 해봤는데 네. 아마 언니들은 좀 봤어요. 예. 근데 아 이게 조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려도 될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우리 한번 보고 결정할게요. 해보자. 하자. 한번 갑시다. 자, 잡고. 자 갑시다. 봅시다. 봅시다. 예, 오케이. 잘한다. 아무나 각이 딱딱. 지금 이제 이 보는 라디오 못 보시는 분들 위해 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리 그 예전에 무슨 맥주 광고에서 이렇게 몸만 돌리는 그거 있었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맷돌춤 같은 거 했는데 오 그 맷돌춤은 봤어요? 네. 거의 똑같네. 진짜요? 예. 통과인가요? 통과. 최정희 씨가 숙소에서도 멤버들끼리 붙어 있을 것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도 같이 보나요? 아니면 혼자? 그러니까 아까 뭐 댄스 프로그램은 같이 볼 수 있지만 예.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어때요? 저희끼리 조금 무서운 거는 같이 보고 조금 덜 무서운 거는 혼자 보는 것 같아요. 애기다. 자 그리고 또 누구 개인기 뭐 연마한 개인기 없어요? 최파타에서 보여주겠다 하고서 연습했다면서요. 저는 서윤이 보고 싶어요. 그래 서희 그 귀여운 게 하나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예, 예. 이게 요새 유명한 그 판다를 예. 부르는 사육사님을 좀 따라했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바오 아이바오 라바오 하고 콧소리를 되게 많이 넣어줘야 돼. 살짝 비슷한데요? 이거 보시면 예, 딱 아실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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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다시 통다오 아이바오 러바오 너무 잘해. 예. 귀여워. 야 이렇게 하고 노는구나. 저희끼리 막 끼리끼리 막 예. 오 좋아 좋아 꼭 해봐. 맞아요 계속해요. 자 광고 듣고요. 김현주 씨가 오늘부터 팬이 될랍니다 하셨는데 아마 방송 들으시면서 이 에너지가 예. 여러분에게 전달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열심히고 정말 즐기고 예. 자 우리 하이키 이제 마칠 시간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번씩 인사할까요? 시간이 좀 괜찮나? 네. 우리 레이나? 네. 네. 7개월 만에 나왔다고 했는데 정말 말씀대로 3주 만에 나온 것 같았어요. 너무너무 반가웠고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얘기하다 가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음에 앨범 나오면 떠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우리 서희. 네. 저도 오늘 나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더 행복했습니다. 다음 앨범에 또 불러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휘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불빛을 꺼뜨리지만 라이브를 안 했잖아요. 하러 또 오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휘서였습니다. 우리 엘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는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는 게 안 믿기지만 다음에 저희 또 올 거니까요. 예. 저희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이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끝곡으로 우리 하이키의 서울 아까 라이브로 들었지만 네. 이제 끝곡으로 음원으로 한 번 더 들으면서 네 분하고는 인사할게요. 네. 가사도 좋고 예 여러분 자 우리 하이키 인사할게요.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안녕. 에러. 에러. 에러.